와, 이게 정상입니까?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차 RM쌤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 클리닉 갔을 때 의사나 실장들의 거짓 상담을 꿰뚫어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병원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의 자리에서 양심껏 상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 개원가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상담 실장, 의사들 이런 분들을 보면 더 고액, 더 고가의 티켓팅을 할수록 경영자, 즉 대표원장님이죠. 대표원장에게 잘 보여서 더 빠른 승진,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담 기회가 주어지고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밥만 먹고 운동만 한 축구선수를 축구로 이기기 어렵듯이, 항상 노래만 하던 가수를 노래로 이기기 어렵듯이, 1년에 수천 명씩 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능숙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소위 고액 티켓팅을 잘한다는 실장님들이나 의사들을 보면은 환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눈치껏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평소 내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막 표정이 굳고 막 얼굴이 좀 빨개지기도 하고 말도 좀 더듬더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조금 타고나는 것 같아요. 자기 평소 생각과 다른 말도 되게 임시방편으로 잘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낯빛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되게 태연하게 말을 잘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예를 들어서 코 수술하러 상담을 갔는데 이분이 되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눈치가 보인다 그러면은, 어우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환자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어우 우리 원장님은 오똑한 명품 코를 만드는 데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눈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스킬을 매일매일 갈고 닦기 때문에 첫 번째 방문에서 보통 사람들은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얼굴은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얼굴이구나. 시무룩. 시무룩.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 군데서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내 능력치도 올라가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오, 이 사람이 조금 혹하게 얘기를 하는데 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시술이나 수술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날, 며칠 후 또는 몇 주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상담과 똑같이 상담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환자는 기억을 하잖아요. 상담을 맨날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명 상담을 하기 때문에 며칠 전, 몇 주 전에 상담을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뭔가 말이 저번과 다르고 기분이 뭔가 쎄하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자, 세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 여러 명이서 상담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나만, 며칠 후 다른 날에는 내 친구만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 물론 그 친구와 나는 두 번 다 같이 동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며칠 전 나에게 했던 얘기, 며칠 후에 내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일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 앞뒤가 다르다? 그럼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조심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불신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좀 믿고 살아야지.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리조리 말을 바꿔서 티켓팅을 잘하는 실장님이나 의사들을 최고 경영자인 대표원장님은 신뢰를 하고 예뻐하고 중요한 자리에 앉히고 상담을 더 많이 넣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저에게 고민을 물어봐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